LG 벨벳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지 크리에이션 카메라인데요. 먼저 설정을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4대3 비율은 4대3, 48메가부터 16대9, 1대1 풀 화면도 있고요. 기본은 4대3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필터, 플래시 설정, 타이머, 구글 렌즈하고도 바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확대, 하단 메뉴를 보면 좌측에 타임랩스, 동영상엔 ASMR 레코딩, 보이스 아웃 포커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인물 처형,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움직이면 피사체는 고정되어 있고 배경은 흐려지면서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 버튼을 누르면 배경 흐림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흐리게, 덜 흐리게 조절해서 새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3D 포토, 정수리가 보이는 게 신기하죠? 새로운 모드로 찍은 건데요. 안 보이던 정수리까지 보이고,
마치 3D 안경을 쓰고 정지된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AR 스티커 기능. 구글 플레이 AR 서비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나이트 뷰, 파노라마, 전문가 사진, 슬로우 모션, 유튜브 라이브, 매직 포토, 360 파노라마, AR 스티커스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을 눌러 자주 사용하는 것만 하단으로 옮겨서 편집할 수도 있고요.